수제비 육수는 고체 육수, 천연 육수, 순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멸치나 다시마 이런 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끓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물 500ml에 순간 하나만 넣으면은 육수 500ml가 완성되거든요. 뜯어볼게요. 천연 육수 순간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에 물 500ml만 넣으면 육수, 멸치 육수가 완성됩니다. 종류는 멸치 육수도 있고 새우 육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원하는 종류로 육수를 구입해서 고체 육수로 사용하면은 요리를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 육수 순간은 건강한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음식에도 사용하기 편한데요. 재료가 멸치 육수의 경우에는 국내산 멸치에 국내산 천일염, 황태, 다시마도 국내산 이렇게 국내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족들 먹는 요리에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소금 간만 했는데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해요. 특별히 이렇게 비린내나 뭐 그런 냄새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맛. 칼국수나 수제비 육수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단독 육수 자체도 되게 깊은 맛이 나면서 깔끔해서 육수 자체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이 냉국이나 뭐 냉국류 이런 거 만들 때도 이거 베이스로 활용해서 만들면 깔끔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